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법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역할을 하신 이정재 씨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정재 씨가 원래 50세가 되시네요. 7대 운이고 경진일주네요. 이정재 씨 사주를 이래 보면 연과 월에 물이 4개나 있어요. 혼탁함이 없이 맑고 투명하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두뇌 회전이 뛰어납니다. 인내심 대단합니다. 노력하죠. 이런 분들이 의리 하나는 굉장히 좋아요.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용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지만 아닌 일은 용납이 안 돼요.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고집 때문에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한다 이래 보셔야 되겠네요. 평상시 모습을 보면은 자신만만하죠. 일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내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대단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도 고통을 받는 경향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경진일주들이 보면은 괴강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괴강살은 힘이 상당히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용맹함 같은 거 강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내포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또한 총명하고 무모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표현이 된다면 잔인한 면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래 풀이하는데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힘이 굉장히 좋은 살로 경살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쟁사회에서 이러한 힘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살은 근본적으로 조직사회에서는 아주 철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아주 확실합니다. 조금 더 붙인다면은 괴강을 가지고 있지만 경진일주들은 다른 느낌을 가진 괴강이라 보겠습니다. 빛을 발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예술적인 감각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다. 끼도 많고 재주도 운이 많다 보니까 예술가로서는 두드러지거든요. 보통 이런 사주들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놀 때는 놀고 시원시원하고 멋쟁이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동 자체도 긴장감을 주게 돼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삐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는 극단적인 성패 힘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챙겨야 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또 직관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직관력이 좋다 보니까 눈치도 굉장히 빠르겠죠. 이런 분들은 물질적인 욕망 많이 내파 하고 있고 이기적인 면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보여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에 대한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요. 또 일함에 있어서 보면은 공부를 한다 그럴까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분이 워낙 예술적인 뭐 탁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합이 많은 사주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연애 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평범한 여자를 싫어한다 해야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상대는 조금 능력 있고 재력도 있고 개성도 강하고 이런 여자를 좋아를 한다. 결국 이제 뭐냐면은 돈, 명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게 마음을 끌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주 자체가 차가물이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이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들은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여자는 자신에게 항상 따뜻함, 즐거움 같은 거를 주어야 좋아라 한다. 그래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는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도 상대성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기쁨을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한 뭐 상대방 뜻에 많이 따라주려고 양보 같은 것을 많이 한다. 그래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재 씨가 결혼 운은 어떨까 제가 봤습니다. 이정재 씨 사주에는 이제 물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수기운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여자에게 해당되는 목성 나무가 떠내려가는 형국이 된다. 이런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사주들은 물에 떠내려가니까 여자가 본인한테 붙어 있기가 쉽지를 않다. 그래 보편적으로 판단으로는 물기운이 많은 사주니 목기운이 융통을 시킨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물이 적은 물이 아니에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에 철철 물이 흘러넘쳐서 나무도 쓸려가고 떠내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목기운이 이분한테 와서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천년에 보면은 목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작품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축적을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말년은 좀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곳이 없다.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도 하고 명성도 얻을 것이고 우리 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로행이다 이래 보이거든요. 연태까지도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즐거움을 참 많이 주셨죠. 또 멋진 모습, 이런 모습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고 예술 활동을 하실 기간이 많으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멋진 모습과 즐거운 모습, 멋진 작품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